자, 머스트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머스트 있었죠. 머스트는 조동사 머스트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죠, 그죠? V는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 모양 그대로서. 그래서 동사 해야만 한다 그 말에서. 얘랑 같이 쓸수 있는 게 대용품이 have to가 있었죠. have to 동사 원형.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 대신에 has를 쓰겠죠. 그래서 has to 동사 원형. 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을 고치되죠. 자, 여기 has to 보입니까? 그럼 이 일반 동사니까, 아, 얘 부정은요, must not이야, must not. must not 동사 원형. 얘는요, don't have to. 얘는요, doesn't 해보자, doesn't. 여기 오가 있습니다, 오. 이제 까먹는데, 이 해지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잖아, 그죠? 예. 나 아니고요, 그죠? 너도 아니고, 그죠? 우리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복수, 누구와 누구죠?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도 아니고, 그죠? 오직 한 사람. 또는 한 개. 동물 한 마리. 꽃한 송이. 이거 우리 3인칭 단수라고 했잖아, 그죠? 그거 잊지 말자. 얘네는 빼고, 얘네 빼고, 그죠? 자, has to. 요거, 부정은 doesn't have to죠? doesn't have to. 두나 더즈다면 무조건 원형 써야죠, 원형. 해지의 원형이 해보잖아, 그죠? 이렇게. 태블을 옮길 필요 없다. 이때 모브는 옮기다, 그 말이야. 옮기다. 너는 초등학교에 가야만 한다. 가서는 안 된다죠? You must not. 나머지 그대로 go to elementary school.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죠. take care of 별표치고 돌보다야. 요거 좀 지울게. 요거. 필기하는데 방해되니까. 아니다. 요기만 지우자, 요기만. 저거는 써먹자. take care of 요거 좀 표시합시다. 돌보다. 꼭 좀. 이거는 돌보다. 내 여동생을 돌볼 필요 없다. 뭐야? 돌봐야만 한다죠? 그러면 I have to죠, 그렇죠? I have to. 나머지 그대로. You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크로스 건너서는 안 된다. 길을, 그렇죠? 그럼 건너야만 한다. not을 빼고 쓰면 되겠죠? You must 이렇게. 나머지 그대로. cross the road. 리브는요, 별표 치세요. 1번 떠나다. 꼭좀 적으세요. 떠나다. 2번 남기다. 재산, 유언 이런 걸 남기다. 세 번째, 내버려 두다. 있는 채로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내 강아지를 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놔둬야만 한다. 남만 빼면 되죠, 그죠? 남만 빼면 되죠. I must leave my dog alone.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deliver 배달하다, 그죠? 그 편지들을 배달해야 한다. 배달할 필요 없다. we don't have to, 그죠? we don't have to deliver. 별로 해라. 자, must 뭐뭐 해야 한다. stay. 아니, say구나. say. say goodbye. 작별 인사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 to 방향에게.
그녀의 계획이죠. 요 헌은 시의 목적격입니다. 시의 목적격. 아이고. 시의 목적격. 자. So must not they must not say goodbye to work. 자, 돈에 붙은 뭐 할 필요 없다죠. 워런은 동사로 물을 주답니다. 명사는 물이고요. 명사는 물, N-I-N. 동사는 물을 주다. 남의 물을 줄 필요 없다. 물을 줘야만 한다. Have to죠. Have to. 이렇게 워런. 너진트 have to 어려. 서두를 필요 없다. 서둘러야 한다. She. 시가 3인칭 단수니까 have 대신에 has를 써야죠, 그죠? has to hurry up. You have to watch. 뭐뭐 해야 한다, 봐야 한다, 그죠? 이 쇼를 봐야만 한다. They 볼 필요 없다. Don't have to. Watch. 나머지 그대로. 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주어는 바꾸지 마세요. 그죠? I has to. 아, I가 1인칭이니까 have 대신에 뭐, has 대신에 뭘 써야 돼? have 써야죠? have to 이렇게. 라고도 크게 말해야 한다.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그죠? must는 주어의 영향, 조동사는 주어의 영향을 다시 한다 그랬죠? 뭐, 이거 빼자.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그들은 안전벨트를 이제 웨어가 착용 개념이야. 시트벨트가 안전벨트거든. 안전벨트 착용해야만 한다, 그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S 빼야죠. 웨어를 어떻게 웨어로 이렇게 이렇게 쓰죠. 자, 물어보는 말 주어가 쉬잖아, 쉬기죠. 그러면 더즈를 쓰면 안 되죠. 더즈 대신, 아, 두 대신에 뭘 써야 돼? 예, 더즈를 써야죠, 그죠? 예, 둘을 쓰면 안 되죠. 더즈 써라. 그 다음에,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죠. 예, 필요는 채우다. 물, 그 병을 채울 필요 없다. have not to를 어떻게 바꿔? 예, don't have to로 바꾸죠. don't have to 이렇게. 이렇게. Does she, does가 있죠,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 원형, have의 원형, has의 원형이 have죠? 어. climb, 오르다. 벽을 올라야만 하는가? we don't must? 아니죠? 예. 더러운 물을 마실 필요 없다. 또는 마셔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주어 두, 하나는, don't, to, must를, 어떻게, must not으로. 그죠? 또는, must를 지우고, don't have to로. must 대신에 don't have to. 그죠? 이렇게. 알람이 왔습니다. 해지겠습니다. 자, 그녀는 don't have to empty 비우다. 쓰레기통을 비울 필요 없다. 쉬가 3인칭이니까 don't 대신에 뭐로? doesn't로. 이렇게. 자, have to를 활용하여. They must follow.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괜찮죠? have to. 제니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have to 대신에 has to를 써야겠죠, 그죠? has to. You must clean have to, 그죠? must 대신에 have to 쓰면 되고. he가 3인칭이니까 must 대신에 has to, 그죠?
리슨 투 듣다 그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자, 그들은 약간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 머스트 대신에 해브 투 쓰자. 턴업은 끄다. 불을 꺼야 한다. 머스트 해브 투. 프리페어 포 머물 준비하다. 테스트를 준비해야 한다. She has to. 머스트는 have to. 주어가 복수니까 그죠? 이렇게. 네, must. Your father 3인칭입니다. 너의 아버지니까 그죠? 그래서 has to 이렇게 빨간 걸 한번 써볼까? Arrive 도착하다 그죠? 공항에 제때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have to 이렇게. 다음에 여기. 그들은 식탁을 치울 필요 없다. 클린. 우리는 길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그죠? Must not. 몸에서는 안 된다. Must not. 스피시 뱉답니다. 침 뱉다.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주어가 3인칭이니까 doesn't죠. Doesn't have to.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그죠?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겨뤄버려. 나는 내 교과서를 가져올 필요 없다. 그죠? I don't have to. 그는 나쁜 메시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죠? You leave, 그죠? leave. 남기다. 몸에서 안 된다. Must not. 너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그죠? 몸에서 안 된다. Must not. 너는 소리내어 읽을 필요 없다. 소리내어 편지를 읽을 필요 없다. Don't have to. 그죠? Read.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한다. 몸에서 안 된다. 그죠? Must not. 그는 요리를 할 필요 없다. Doesn't. 3인칭이니까 그죠? Doesn't have to. 이렇게. 자, 요거 별표죠. 조동사의 뜻. 뭐뭐 해야만 한다. 의미가 비슷한 표현. have to. 부정문.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죠. have to의 의문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두고죠.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써야죠. does 쓰고. 주어 쓰고, 해프트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